여러분, 지금 저는 홍천 읍내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홍천은 내 고향이다. 나에게 있어 홍천이란 집이다. 홍천은 조용한 곳이다. 나에게 있어 홍천이란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나에게 있어 홍천이란 발걸음이다. 나에게 있어 홍천이란 전환점이다. 나에게 있어 홍천은 리틀 포레스트다. 왜요?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걷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때 걷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이후로 밖에서 계속 나가 살았는데 가끔 집에 한두 달씩 올 때마다 몰랐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제가 잊고 지냈던 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홍천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 걸 계기로 신앙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로부터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